안녕하세요.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 일상 패션 등을 소개해드리는 Get Ready with Mia. 오늘은 야구장 메이크업 편입니다. 후! 나는 행복합니다. 이 글쓰라 행복합니다. 저는 고피디님 덕에 야구에 입문해서 하나 이글스의 팬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글스를 상징하는 상큼한 오렌지를 닮은, 그리고 야구장에서는 아무래도 장시간 그 한자리에서 햇빛과 먼지 등을 그대로 받게 되다 보니까 무너짐 없고 예쁜 메이크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비록 전 돔구장을 갔다는 게 함정이지만 아무튼 Get ready with Mia. 허허, 이건 간호사복 아니고요. 잠옷 맞습니다. 사실 요즘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보이길래 한번 사봤는데 인터넷에서 보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뭐 아무튼 우선 코스알엑스 핀플패드로 피부결을 따라 각질을 제거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쓸 때는 잘 몰랐는데 다 쓰고 새로 주문한 핀플패드를 배송받는 그 공백기간에 느꼈어요. 아, 이 녀석을 쓰고 안 쓰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트러블 피부는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얘를 쓰니까 각질 제거가 확실히 돼서 화장도 잘 먹고 피부결이 정돈되는 효과가 정말 짱입니다. 닦아낸 뒤 톡톡 흡수시켜주면 끝!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아이템!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제. 야구장에서는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한자리에 앉아서 햇빛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요. 듬뿍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제대로 흡수시켜주지 않으면 베이스가 다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시켜주시는 거 다들 아시죠?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선크림을 흡수시킨 다음에 프라이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건 랩 시리즈 프라이머인데요. 사실 랩 시리즈는 남성 브랜드이지만 남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코 주변 부분과 뺨 쪽, 모공 부분에 굴리듯이 프라이머를 발라서 메워줄게요. 얘는 바르면 바로 그 위가 되게 부들부들해져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시간 응원하다 보면 없던 홍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초록색 컬러 코렉터로 뺨과 코 옆 혈관,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코도 붉어지는 편이어서 코까지 커버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용해본 쿠션 중에서 가장 지속력도 좋고 뽀송뽀송했던 제품인 에뛰드하우스의 리얼 파우더 쿠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커버력이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아까처럼 프라이머 처리만 잘 해주면 되게 산뜻하게 오래도록 메이크업을 지속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따로 파우더 처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짜자잔! 이것은 미아표 초코 팔레트! 제 브이앱이나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화요일에 업로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지런히 편집해야겠네요. 여기 들어있는 섀도우는 모두 에뛰드 룩앤마이 아이즈고요. 제일 먼저 해변에선 코코넛 컬러를 이용해서 눈두덩에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처음에 브러쉬에 딱 묻었을 때 한눈에 다 바르면 너무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진할 때 양 눈에 먼저 터치를 해주고 눈두덩에 잘 펴바릅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가볍게 쓸어주고요. 나중에 콧대 쉐딩은 따로 할 거지만 브러쉬에 남은 섀도우로 가볍게 가이드를 잡아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시베테를 이용해서 눈 뒷부분을 막아 음영감을 더할게요. 그리고 입자가 굵은 펄 아이보리 컬러인 하노이 새신부로 애교살을 밝혀주는데 와우, 펄이 너무 날리네요. 이럴 땐 역시 손이 최고죠. 쓱쓱쓱. 얘는 핑크 펄이 박혀있어서 되게 뭔가 영롱하면서도 여리여리해 보이고 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펄이 추르르 박힌 코랄빛 큐피트 러브이를 눈두덩에 살짝 올려 마무리. 이때 눈두덩에 너무 넓게 잘못 바르면 두 눈만 이렇게 동동동동 떠 보일 수 있으니까 좁은 영역에 바르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아이라인은 지속력 좋은 젤 라이너를 사용을 했는데요.
점막도 꼼꼼히 채워주고 눈매가 뚜렷해 보일 수 있도록 앞부분까지 가볍게 잡아주었어요. 아! 그리고 속눈썹은 붙일 생각이 없었는데요. 사실 이날 야구 경기 전에 브랜드 미팅이 있던 터라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픽서에 마스카라만 발랐을 거예요. 아이, 그런데 제가 이때 배터리가 나간 것을 모르고 속눈썹 붙이는 거랑 눈썹 그리는 게 홀랑 날라갔어요. 그래서 바로 컨투어링이네요. 목과 경계가 지지 않도록 둥글리면서 얼굴 외곽 부분을 정성스레 없애줍니다. 정성스레. 죽어라! 그리고 콧대도 자연스럽게 살려주고 입술 밑에 음영을 넣어서 입술이 더 도톰하면서 윤곽이 뚜렷해 보이도록 해줍니다. 다음 하이라이터는 본인 얼굴에서 살려주고 싶은 부분에 터치해주세요. 코야 높아져라! 턱도 자라나라! 뺨아 볼록해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맑은 코랄빛의 이니스프리 비비드 틴트 루즈 발그레이 복숭아 컬러를 입술에 발랐는데요. 얘는 색은 예쁜데 요플레 현상이 조금 있어서 듬뿍 올려두었다가 쓱 닦아주면 더 예쁘게 발색되더라고요. 색이 더 잘 먹으라고 도톰하게 올려주면 끝! 톤을 맞춰주기 위해 뺨에도 콕콕 찍어줍니다. 이게 틴트치고 발색이 되게 은은한 제품이어서 뺨에 발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닦기 전에 팁은 한번 쓱 닦아주세요. 뭔가 아쉬워서 눈두덩이에 올렸던 큐피트 러브힐을 애교살에 한 번 더 얹어주었고요.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컬러도 맞고 뭔가 블링블링 좋네요. 이렇게 야구장 메이크업 완성! 이제 야구장으로 가볼까요? 고사리오 씨. 아, 정말 부끄럽네요. 여러롱. 이곳은 하나와 넥센의 경기가 있었던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제가 돔구장은 처음 와봤는데 엄청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김경은! 오! 아, 내 잡으려는데 잡아서 줄라는데. 비록 슬프게도 이날 하나가 졌지만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컨텐츠로 금방 돌아올게요. 모두들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안녕.